안녕하십니까. 복현아니아 원장 수용생입니다. 이 영상은 경추 디스크 환자가 경추 쪽에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통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경관절을 외전 90도 방향에서 통증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그리고 어깨에 외전 빼고 내외전, 외회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걸리지를 않아서 경추 부분에 있어서 경추 디스크 이학적 검사를 했을 경우에 경추 디스크 소인이 나왔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경추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깨의 이학적인 검사 및 경추의 이학적 검사를 종합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분해 같은 경우에는 편평등과 일자목을 가진 형태의 척추의 형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흉추를 안테리어 소라식이라고 해서 흉추의 후만 각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경추에 교정을 해야 경추 디스크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깨가 외전이 안 돼.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이게 6분, 7분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외전 90도가 잘, 90도, 150도에서 밀거든. 그런데 목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등이 너무 핑퐁댕이 너무 이렇게, 원래 마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섰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본인은 여기가 좀 97번 좀 튀어나왔지만 여기 그냥 평평등이.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목을 보고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는 흉추가 평평등일 때 안테리어 도라틱이라고 해서 흉추를 뒤로 빼는 기술이거든. 소리가 나. 도도도 소리가 나. 근데 이게 툭 소리가 나는데. 근데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도도도 이런 소리가 좀 나고. 그리고 목이 좀 일단은 왜 문제가 일본은 목은 아니, 아니, 이 본인 하지 마. 되지? 본인 힘안 줬지, 되지? 입으로. 아까 이거 봤거든. 여기서 하려고 하면 힘을 확 줘버렸거든.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벌써 어깨가 다쳤거나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심이 돼가지고 목을 좀 봤는데 이게 약간 힘이 걸렸다. 왼쪽은 그래도 목에서 걸려서 지금 어깨에 동작이 제한이 온 거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이건 본격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준에서 이렇게 찾아내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는 건 나중에 이게 봐봐. 내 어깨 근육으로 아무리 굴려보다 내 목을 보고 나니까 이게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을 치료를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됐지. 이처럼 편평등과 일자목 형태를 가진 환자분 같은 경우에 통증은 어깨 쪽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학적 검사가 외전에 경관절 외전 동작에서 걸리지만 경추 6번, 7번 쪽에 디스크 쪽에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흉추의 안테리어 도라식이라고 해서 흉추의 후만 각도를 회복하는 교정을 하고, 이 교정을 할때 최대한 부드럽게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소라식 같은 경우에는 추나베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평베드에서 부드럽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 편평등을 만드는 원인이 앉아서 자세를 편다고 흉추를 신전시켜 버린 겁니다. 흉추를 최대한 펴 버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앉아서 생활하는
보고 흉추를 최대한 펴는 등을 펴는 동작을 좀 자제를 해서 힘을 약간 풀고 자세를 잡는 방법을 환자분한테 가르쳐줘서 추가적으로 계속 등을 펴서 경주 7번과 경주 1.5번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동작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았을 때 경추 디스크를 가중시키고 일자목을 가중시키는 것은 앉아서 등을 펴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구분등 형태가 되고 나서 그런 형태에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경우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20대 후반쯤 되는 분들도 경추 디스크 사인이 많은 상태에서 통증이 호소하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고 반드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를 고정적으로 오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티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